이제 두 번째 분. 예, 해야.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예.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되고요. 네. 이름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만 되세요. 예. 조. 불러주세요. 창녕? 생각 안 돼? 창녕주 씨. 하만이에요. 하만? 네. 함안? 네. 하만. 경남 하만. 편하게 앉으세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하만.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은 알고 가자. 나는 사주는 모르니까 사주는 말해도 몰라. 호랑이 띠 한국말로 45. 갑인생? 그러니까 갑인생이라 그러죠. 삼재 풀었어? 응? 삼재를 풀고 삼재가 있으니까는 돈이 좀 나갔겠는데 엄마 뭐 무서 잡은 거 있어? 네, 재미. 그거 때문에 재미 못 봤네. 모르죠. 어떻게 됐지? 이거 삼재를 풀고 잡았어야지. 무서 잡을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재물 손실이 좀 있을 거예요. 좀 새는 게 있어. 올해가 이제 나가는 삼재야. 나가는 삼재에 잘 막아야 돼. 잘못 막으면 엄마 지금 토지야? 토지? 네. 내가 산 거보다 좀 박아져 있었어? 네. 시세보다. 시세보다? 안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삼재 풀어야 돼. 삼재 풀지 않으면 안 팔려. 삼재 풀고 갔어야지. 진작에 삼재를 풀고서는 땅을 벌어 다녔어야지. 안타까운데. 땅을 보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왜냐면 삼재 때는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되는데도 어떻게 우연찮게 빠져요. 그게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빠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아파.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들어와. 질병, 재물, 거기다가 가족들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맞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삼재였어.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보다 오래 보면 나가는 삼재가 더 무서워. 언제까지 해보죠, 삼재가? 올해 지나야지. 제 생일까지? 음력으로 지나야 되니까 내년 2월까지는 가지. 앞으로 이제 후반기예요, 지금은. 올해 이제 무술년 후반기야. 무술년 후반기 잘 넘겨야 돼요. 아, 올해 하반기를? 하반기 잘 넘겨야 돼. 하반기 안 오면 또 하나 또 재물 손실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쿵한대. 네? 쿵한대. 사고 나요? 응. 다쳐요? 응. 쿵한대. 제가 다쳐요? 가족 중에. 아, 그래요? 누가? 쿵한대.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상하게 하나요? 교통사고. 바퀴 많은 거. 아, 그래요? 응. 쿵한대. 누구지? 응. 조심해요. 제가 단재라서 그런 거예요? 삼재는 우리 가족까지 다 해. 그러니까 제가 단절해서 가족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쿵한데 바퀴가 있는 거래. 아, 바퀴가 있는 거래. 자동차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지. 요즘에 자전거도 싱싱싱싱 달리잖아. 그치? 세게 달리잖아. 조심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돈도 중요해. 근데 내가 이 돈이 참 나야 많이 이 돈을 막 모으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나간대. 돈이 나가고
누가 돈을 자꾸 달라고 해서 정말 정확한 사람이라서 줬는데 그 돈 못 받게 된대. 누가 돈 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빌려줄 돈도 없어. 없는데도 빌려줘, 엄마가. 어떻게 됐지? 눈이 뭐가 씌워갖고. 가족인 거 아니야? 빌려줘, 왜? 주지 마. 절대 주지 마. 언니한테 언제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은 작년에 사고 한 달 있다가 내가 나에게 사기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시 팔아달라고 말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이 절대 아니라고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1년째 끌고 위치가 돼. 당진 충청도 당진. 내년 3월, 네. 4월쯤에 네. 땅을 내놔요. 지금? 아니면 지금. 네. 그러면 3월이나 4월쯤에 네. 거기에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나올 거야, 작자가. 네? 작자가 나오는데, 엄마 이거 풀지 않으면 이 땅을 판매가 안 돼. 그 손해보고 받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도 손해보고 받아요? 풀면은 손해는 안 보게 돼. 삼재를 풀어놓고 가니까. 삼재는 우리가 횡액수 이런 것도 다 막아달라는 거고 풀라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나오는 사고수 질병도 퇴치하고 다치는 것도 없애주고 그리고 나가는 재물 손실도 다 막아달라는 거야. 그 3, 4월 달 정도 되면은 그때 저는 작자가 나타나게끔 하느니가 이어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나중에라도 그거 개발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 안 돼요. 거기요? 앞으로 10년은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10년 갖고 있어도 개발된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산 돈보다도 못한 가격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때 10년이 지나도요? 본전이야. 그냥 내가 소장하고 싶다. 땅을 그냥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몰라도 이거는 빨리 처분하는 게 나아. 그건 고의로 나한테 사. 그분 그 부동산에서는 그걸 알고 다 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살. 개발 부동산에서 한 거야 아마.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살지. 될 줄 알았겠지 개발이. 부동산에서도요? 될 줄 알았겠지. 그렇지만 그쪽으로는 당분간은 올라가지 않아요. 20년 있으면 그렇게 소장하고 싶은 갖고 있어. 뭐 거기다 뭐 땅에다가 뭐 산업단지가 들어온대? 그 주변에. 그치? 네. 거기 들어올 거 다 들어왔어. 거기다가 뭐 농사 질 거예요? 농사 뭐 못 짓잖아. 농사도 물론 어떻게 농사 짓잖아. 소작을 주는 모를까?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올 거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산업단지 들어올 거 다 들어왔고 뭐 더 이상 그쪽에는 더 개발할 소지가 없어. 왜냐면 지금도 놀고 있는 땅이 많아. 그럼 내가 샀던 부동산에다 어쨌든 팔아야 되나 이럴 거 아니야. 여기저기 다 내놔. 여기저기 다 내놔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지분으로 사는 땅을 하나를 통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분으로 쪼개요, 쪼개. 그러니까 쪼개진 네. 거라서 이미 조금밖에 안 돼요. 그 땅은 50평 정도밖에 조금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 지금 만약에 만 원 주고 샀다, 평당 10만 원 줬어요? 20만 원 줬어요? 75만 원.
싫었어. 그래서 삼재삼재 하는 거야. 오빠한테 부적이라도 하나 하지 그랬었어. 전혀 뭐 이쪽에 없었으니까. 근데 엄마 이거는 그냥 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차라리 내 거를 가져가라. 지금 시세가 만약에 75만 원이 안 나가고 70만 원 나간다. 그 5만 원 손해본다고 생각하고라도 넘겨. 넘겨.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유동이 들어 돈이 유통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뭐 당장 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회사라도 자기네들 가져갈 수도 있어. 어? 그렇게 사놨던지 지금 개발될 것 같은 지나 가져가지 왜 안 가져갔을까? 저희 회사도 다 샀더라고. 응? 그러니까 더 가져가라 그래. 제일 속편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땅을 사려면 이쪽 사지 말고. 응? 경기도, 광주, 경기도. 남양주 이 부분으로 하셔. 어떻게 이제 혼자 살면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좀 불려볼까, 나중에라도 좀 편안하게 살까 그렇게 했잖아. 근데 어차피 뭐 큰 돈 들어간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대출 받아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어? 돈도 없는데. 아, 푹 크고 들어오시는. 그때 그래가지고 일단은 땅도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해. 하지만 사람은 건강이 더 중요해. 저 건강이 괜찮아? 이상해. 건강 중요해. 엄마, 엄마 머리 안 아파요? 엄마 아파요. 지금 이쪽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 네. 이만큼이 아파 지금. 그 이것 때문에 계속 신어서 1년 동안 이만큼이 지금 내가 지금 눈이 자꾸 빠질 것 같아. 왜 그래? 지기 타는 거라고 해요, 그래. 지기 타는 거. 이렇게. 일단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어? 삼재는 어떻게 풀어요? 삼재 같은 거는 뭐, 어차피 뭐 들어오는 삼재하고 나가는 삼재잖아요. 나가는 삼재는 잘 나가게 해달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문서 관련해서도 모두 다?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는 일단은 내가 돈을 묻어놓는 거는 안 좋았어. 묻어놓는 건 안 좋아. 뭐 증식이 됐든 집이 됐든 묻어놓는 건 안 좋았어. 어차피 대출을 땡겨도 그것도 빚이야. 그치? 빚을 좀 줄여야지. 빚을 줄여가야지. 머리도 좋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게 뭐 진짜 되게, 그때 정말 누구 못지않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진짜 힘들어 것 같아. 교육자로 갔어야 돼, 양반이. 어디 가서 강사 노릇하고 어디 가서 선생님 노릇하고 이런 교육자로 갔었어야 될 사람이. 저 강사예요. 그치? 어, 강사야? 어, 아, 소름이야. 내가 좀 웃기지냐? 아이고, 할 일이 없어. 네. 그렇구나. 사고, 뭐가 사고 나서 제 조카가 올해 9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사고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가는 그런 거 사고는 아닌데 출렁거리네. 결혼이 아무튼 가족도 좀 조심 좀 시키고 당부는 해놔. 그 제가 조심 좀 하라. 큰언니가 있는데 같이 다닌 사람이 이번에 교도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괜찮은가 봐요. 경제사범이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남자가 살, 살기가 있어, 살. 살이 있다고, 그 사람 몸에. 응? 그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상대는 넘어져서 다쳐. 그럼 살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유머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할머니가 모르시네. 그 언니가 같이 살 때? 혼자는 못 산대? 아, 그래요? 응? 혼자 살아야지.
언니도 지금 말 틀면은 팔자가 그렇게 좋은 팔자는 아니야. 드세다고. 언니도 성정이 좀 드세단 말이야. 부딪혀요. 부딪혀서 둘이선 안 돼요. 보호해줘야지, 동생이. 근데 안 나오려니까 그 꽉 잡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게. 뒤가 두려우니까. 뒤가 두려우니까. 못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본인이 결정해야 돼. 그거 안 나오는 거야.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 그건. 그 마음을 돌려주던 거를 해줘야지, 자꾸 자꾸. 근데 이제 5천만 원을 돌려주면 그거를 받아내겠다고. 못 받아. 5천만 원 받으려다 5억 들어가. 지 목숨 들어간다고. 어? 목숨 들어가. 언니, 언니 조심하라 그래. 돈 잊어버리라 그래. 그게 아니라, 5천만 원을 핑계로 그 남자가 아직도 좋아서 못 잊고 있는 거거든. 아, 그래요? 응. 정신 차리라 그래. 비밀의 문 같기도 하고. 비밀의 문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자꾸 엄한 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비밀, 비기가 아니라 약간 머리가 좀 안 좋아졌어. 정신적으로 혼자서 너무 많이 생각해. 많은 생각을 해. 많은 걸 혼자서 상상을 하고 많은 걸 해. 비밀은 아니야. 비밀은 아니야. 그럼 충분히 고칠 수 있어. 빙이? 빙이면 벌써 뛰쳐나갔지. 그 사람이 5천만 원 받겠다고 안 앉아있어. 우울증에, 조울증에 지금 힘들어진 거야. 그렇구나. 그 언니한테서 난 딸이 저랑 같이 살거든요. 잘했네. 괜찮은 거야. 잘했어. 잘했어. 수영한 건 못하고 있어. 잘했어. 그리고 않아요, 본인, 아니, 걔가 안정감을 갖는 거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딸을 해코지 당해. 딸도. 가면 보내지 말고. 이제, 나하고 같이 있자면서 본인이 앉잖아.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것도 있고 알려줘야 돼. 얘는 바르게 가게끔 알려줘. 잘못하면 진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조카한테? 아니면은? 엄마 쪽에. 아 그래요? 어.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 그 남자 끊고 정신 차리고 정신과라도 가가지고 약 받아먹으라 그래. 우울증에.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말 안 듣는데 살살살살 달래. 살살살 달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언니네도 직성이 세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직성이 세가지고 다들 좀 힘들어 사는 게. 왜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뭘 한번 하려 그러면 늘 손해보고 되는 일이 없다. 그 직성바람을 누르면서 여보도 풀고 갔어야지. 안 그래도 그 직성도 센데 산바람까지 타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진짜? 응. 그 부모님 다 물어가셨어요. 부모님 혹시 몇자리 옮겼어요? 뿌렸어? 어머니는 뿌리고 아버지는 우리 옛날 밭에다가 옮겼어요. 그 밭에는 지금 가봤어? 파봤어? 밭에? 아니요. 아니. 추석 때마다 가죠. 약간 언덕 졌어요? 살짝? 앉았어? 아, 그러니까 길이 신장로 있는데 밭이거든요. 뭔가 신장로가 있고 약간 언덕 둔턱처럼 해서 약간 밑에 이렇게 밭이고 그 밑에도 약간 시골이 약간 이렇게 약간씩 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앉은 자리가 누운 자리가 반치가 않으시네. 누운 자리가 편할 것 같지만 신장가 옆에 시끄럽고 누운 자리가 편치가 않아. 습해. 물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박자박 소리가 나거든. 네, 몇 년 후에 그 화장할까? 차라리 화장을 해드려. 네, 근데 되게 좋 기회를 받아야 되니까 6년 정도 지나면 수선 안 타는 날이 있더라고. 6년 후에 그때 옮겨드려. 지금 자박자박 소리가 나거든. 아, 지금 옮기면 안 되잖아요. 6년 후에 좀 해드려. 서늘하고 조금 차. 그럼 발을 빨리 해도 괜찮아요. 거기 그건 날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6년 뒤라는 건 누가 해준 거야? 그건 뭐 본인이 무당이래?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분이 오셔갖고 말씀해 주시네.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빙의 된 거 같아. 빙의가 아니라 혼자서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야. 다중이가 돼 있어. 다중이. 어? 빙의가 아니야. 빙의는 그런 거 보고 빙의라 그러는 게 아니야. 빙의는 진짜 돌아버려갖고 혼자서 진짜 어디 가갖고 아무나 붙들고 전봐 준다 그러고 아무나 붙들고 미친년처럼 돌아다녀. 근데 언니는 빙의가 아니야. 우울증이 너무 심해. 약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무당인가 봐. 나는 자꾸 목소리가 들려. 나는 자꾸 이거 해. 뭐 이런단 말이야. 사진 있어? 언니 사진? 없어? 언니 사진 나중에 한 번만 보여줘. 아, 잠깐만. 있을 수도 있겠다. 카톡이. 언니 빙의 아니고 다행이다. 빙의 아니고 뭔 소리가 자꾸 들린다지? 누가 자꾸 와서 말한대지? 꿈에서 자꾸 보여준다 그러지? 무당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온 거 아니야. 다행이네. 약 먹어. 정신질환. 빙의 아니야. 그럴 거라고 제가 상상해버린 거야. 얘네들이... 어디 가면은 정보를 가면 예. 아이고 신났네 신받아야 되겠네 할 거야.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아니래. 그래봐요. 이상하게 이상한 귀신 모시게 되니까 자기가 자꾸 그렇다고 그래서 신받겠대? 아, 그런 건 아닌데 아니잖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뭐라고 설득을 하고 이성이 마비되었어. 약 먹어야 돼. 얘 조카가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이 언니 애들이에요. 9월에 하는 거 있어야지. 사실 뭐 연못에 뽀뽀하는 거. 얘? 아, 얘? 얘? 얘는 이제 조카 며느리 될래요. 남자애? 아니 남자애가 조카고. 예. 뭐 이걸 어떻게 봐? 아 괜찮나요? 아닌 거 같은데 잘. 얘는 잘 되고 있어. 그래요? 얘는 잘 되고 있어. 가면은 그 누구야? 엄마 남편? 엄마 남편? 엄마 남자친구? 예, 예. 어? 예, 예. 뭐 교도소에서 만난 예, 예. 그 사람하고 얘하고 사고 난다고. 얘 데리고 있어. 이모가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야. 사고 난다고? 응. 그래요? 응. 얘가 참다 참다 욱한 남편이야. 그저 지금은 순한데도 그래요? 말이야. 응. 엄마 그러는 거 보고 미쳐버려. 엄마 말 안 듣고 그리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진짜 드라마 본단 말이야. 어? 드라마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데리고 있어서 결혼시켜서 내보내. 차라리. 아니 같이 살진 않을 거예요. 결혼시켜서 딸을 살라고 해. 왜 그러냐 이 집안. 그러니까 엄마가 흔들려서 그러는 거야. 언니가. 제가? 아니 언니. 언니가 흔들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남자를 다시 만나면 상태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어? 헛소리 해가지고 정말 사고가 날 수가 있어. 그 사람 못 만나게. 근데 그게 5천만 원 포기하라 그래. 못 받아. 주지도 않아. 준다 하고 안 줘. 자연 처서까지 믿고 있네. 그래서 편의점까지 다 미쳤다.
미쳐버린다. 근데 이거는 이 집안에 좀 풀 건 풀고 그러고 가야 돼. 너무 꼬였다. 싫다 내가. 애기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꼬였다고. 이 집이요? 자기네 집, 집안이. 친정적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꼬였다고. 어? 그러니까 본인도 편안하게 일부 정서 못하고 사는 거야.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어? 머리 좋겠다. 키 크고 날씬하겠다. 인물 좋겠다. 어디 가서 남한테 진짜 말발을 굴리지도 않겠다. 성격이 나쁘기를 해. 성격도 또 시원시원하게 좋은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늘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안 풀고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난 늘 왜 힘들까. 왜 뭐가 하나 뻥하니 뚫리지가 않을까. 늘 그 마음 갖고 있어. 한쪽 머리는 늘 묵직해. 잠도 좀 푹 자고 뭐 꿈자리 사나운 것도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정말 잘 풀고 나가야 돼. 그럼 괜찮아져요? 이제부터 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 아픈 것부터 없어질 거고 그리고 나서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언니 같은 경우에도 그 성정을 좀 죽이는 거 있잖아. 직성을 좀 돌려줘야 돼. 성격이 좀 지랄맞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가? 직성. 그러니까 성격을 좀 가라앉혀야 돼. 쉽게 흥분하는 거. 참는다 참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한번 쉽게 흥분해버리면 정말 눈이 뒤집힌다 그러지. 뒤집혀버리거든. 그걸 좀 가라앉혀야 돼. 모든 사람은 다 두루두루 내가 다 관리해줄 수는 없어. 그렇잖아 본인 생각에. 근데 다 관리를 해주고 싶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 여린 거 갖고 있어.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잘 돼야지 옆도 건너볼 수 있는 거야. 옆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우뚝 서서 한 명이라도 이 집안에서 딱 기준을 잡고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와서 다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게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어. 삼재는 출세. 아유, 좀 알려줘. 나 좀 하나만 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이게 지금. 아, 그래요? 밖에서 기다리자. 나중에 나하고 따로 만나. 현재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점점이는 저쪽에 더 유명해지고 놓고 싶은 것도 아, 진짜로? 이거. 저기 제가 현금을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뭘? 일단 나가서 기다리세요. 끝났다고 말씀해주세요. 갖고 오셨어요?